생방 30초 전입니다. 렛츠고 가위바위보. 안 내면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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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오케이. 어, 정원. 2. 아니, 네가 2. 그렇지, 2. 내가 3등이지. 오케이, 오케이. 자, 앵커 태어 갑니다. 하나, 둘, 셋, 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돌 전문 심심 보도 채널 썬데이 리포트 아이돌 24 가위바위보에 승리한 태호입니다. 와우. 오늘 보도를 진행하다 틀리면 바로 다음 멤버에게 기회가 돌아갈 예정인데요. 꼭 틀리지 않고 끝까지 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썬데이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볼까요? 2024년도가 시작되어 뭐 좀 부를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간절 많던데. 컬러 트렌드를 바로 알아보겠지. 나와야지. 나와. 간절 피는 거 돼? 되지. 뭐라고? 2024년도가 시작되며 뭐 좀 부를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컬러 트렌드를 바로 알아보셨을 텐데요.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이 올해 컬러를 아니, 팬톤이야, 팬톤. 팬톤이라 할 수 나와, 아니래. 외국인이 아니라잖아, 아, 현지인이. 너 가, 빨리. 오케이,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의 나와. 비켜. 야, 그거는 거의 땡긴 거잖아. 네.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이 올해의 컬러로 피치 퍼즈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피치 퍼즈지, 피치 퍼즈가 아니야. 야, 영어 왜 이렇게 많아? 영어로 적혀 있잖아, 피치 퍼즈가 아니라. 한국어로 하면 피치 퍼즈. 아니, 나와.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야지. 그냥 오버지를 부리네, 이거. 네, 피치 퍼즈는 오렌지와 핑크 사이. No, it's orange. Not orange, it's orange. 아, 그건 아니야. 오케이. 나 준퍼즈 기억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오케이. 오렌지와 핑크 사이의 부드러운 복숭아 색인데요. 지난해 컬러인 빈방 마젠타와 비해 부드럽고 로맨틱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아니 잠깐만. 아, 이렇게 영어가 많아. 네, 또한 SS 시즌에는 레드 컬러와 파스텔 컬러 유행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유행에 맞는 색을 고를 아이템으로 매치한다. 아이씨, 웃기면 안 되지. 안성맞춤 찰떡인 노래가 나왔다고 해 화제인데요.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피아노모니의 신곡. 오케이, 이거 설명을 좀 제대로 해봐. 눈에. 야, 너 왜 멈춰? 멈추면 안 되지. 계속했어야지, 말해도. 다음 누구야? 때깔은 눈에 선뜻 드러나 비치는 맵시나 빛깔을 뜻하는데요. 처음이 지난 본 적 없는 깔. 때깔 제대로인 노래는 물론 뮤직비디오에도 피어나무의 특유의 때깔이 제대로 담겨 있다고 하니 멈췄어. 나. 아니. 어디까지 읽었어? 아니, 점점 빡빡해지는데? 알려주면 안 되지. 트렌드에 앞서 나가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최후의 승리 앵커 최태호였습니다. 어, 야, 나와. 최태호. 뭐야, 내가 이긴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문화 초대석 진행을 맡은 인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단체 생활, 어디까지 공유 가능한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단연간 숙소 생활 및 그룹 생활을 해온 분들이죠. 피어나무니 멤버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각자 일단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나모니의 잠을 사랑하는 종섭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나모니의 멋쟁이 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다 소리보다 더 편안한 목소리를 가진 기호라고 합니다. 바다 속에 산다네? 조용히 해. 물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나모니 슈퍼스타 중입니다. 썹. 네. 네 분은 연습생 기간과 활동 기간까지 포함해 얼마 정도 함께 하셨죠? 팀 전체가 모인지는 이제 5, 6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이 다르신데? 아, 4년. 아, 4년. 4년 좀 넘었네요. 숙소 생활은 물론 활동도 함께 하시다 보니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침에 멤버들을 깨워준다, 안 깨워준다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안 깨워줘도 된다 쪽입니다. 저도 안 깨워줘도 된다입니다. 여기 두 분. 깨워줘야죠. 네, 깨워줘도 된다. 그럼 이렇게 딱 두 분씩 의견이 갈리네요. 여기는 깨워줘야 한다, 여기는 안 깨워줘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아무래도... 근데 알고 이쪽 귀 되겠어요? 여기 우리 두 분. 저희 귀 되겠어요? 각오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생각 한번 말하라고.
이거 그만 떨어. 아유 내가 잠은 뭐 너무 못 자고 지금 비타민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 감정 넣지 마. 말씀하세요. 저는 안 껴줘도 된다 이쪽에 의견을 낸 이유는 일단 저희가 전원이 성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은 아침에 혹은 스케줄일 때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서 픽업 시간까지 잘 올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거를 알고 계셨군요. 그럼요. 아이고 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게 머리는 알고 있어도 몸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저는 몸으로 실행하는 습관을 좀 더 들여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막 20살 돼가지고 이렇게. 사실 그 특정 멤버들 있잖아요. 이제 잘 못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렇고요. 네. 여기 옆에 앵커님도 그렇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냥 좀 성격이 좀 느릿느릿해서 그렇죠. 사실 그게 문제, 저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되게 모순적이네요. 되게 개변이네요. 되게 모순적이네요. 개변, 개변. 되게 일찍 일어날 수 있는데 성격이 되게 느리다. 그죠. 오, 되게 fast and slow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팀이잖아요. 네. 팀 생활이죠. 이제 저 개인 활동 하세요? 개인 생활 하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저희 다 같이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적어도 제가 나가기 딱 직전에 한 5분 전, 10분 전에 한번 얘가 지금 너무 조용한데 뭐지? 한번 깨워야겠다. 왜냐면 혼자 스케줄 하세요? 다 같이 스케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일찍 나온다고 좋을 거 없어요. 한 명 늦으면 다 늦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혼자세요? 너 왜 그래? 저희 지금 되게 공식적인 자리예요. 최근에 안무 연습이 굉장히 좀 많았죠. 그죠? 네. 나오면서 이 친구를 깨우지 않고 나왔다. 그러면 나간다고 해도 안무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이 친구 어딨냐? 전화해봐라. 그렇지. 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또 전화해보고 전화 안 받으면 또 데리러 가야 돼요. 가위바위보에서. 그렇지. 그러면 나가는 김에 깨워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시 갔다가 안무실 가서 30분 동안 얘기하다가 아 누구 어딨냐 전화해보고 안 받으면 또 다시 갔다가 뭐라고 하고 또 와서 1시간 뒤에 연습하는 게 낫습니까? 뭐가 과연 효율적일까요? 네, 그게 낫죠. 네. 그렇죠. 네.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니 후자가 낫다고요. 연습도 덜 하고 어차피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못 알아 춤을 그렇게 더 많이 추니까 나 다리도 아픈데 아,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끼워줬어요? 늦게 일어난 사람이 죄책감을 더 느끼죠. 만약 안 느낀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근데 얘도 깨워주긴 했어 옛날에. 저는 항상 제가 다 깨웠죠. 얘가 원래 초반에는 얘가 다 깨웠어. 저도 뭐 깨워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예. 웬만한 사람이 몇 번 깨우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요. 저는 3년 동안 안 일어날 줄은 몰랐어. 그래서 이제는 뭐 네? 근데 그렇게 잘못 안 했을 수도 있죠. 네? 태호 씨가 깨워줬다면 절대 안 깨워줘. 깨워줬으면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자체 투표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자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잘 뽑아서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그냥 혼을 내는 게 최고의 지각쟁이 누구인가. 아 이것 좀 애매한데 투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랑 인테이 두 편에? 인테이 요즘 안 넣는데? 나도 요즘 안 넣는데. 형 뭔데? 난 기호. 나도 요즘 안 넣냐? 몸 안 넣어. 어제 너 어제도. 아니 근데 그거는 나 진짜 그거는 없어. 근데 나 연락 드렸어. 그럼 나도 뭐 잠깐 일어나서 오늘 늦을 거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 그냥 아 30분만 더 자고 싶은데. 근데 야 지웅이도 은근 난 얘 샵인 제대로 제 시간 한 적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깨워줘야 된다고 하는 거군요. 아 저번에 제가 깨웠잖아요 전화로. 아 저번에 댄스에서 한 40분 늦지 않았어요? 아 네. 예. 아 그럼. 아 그럼 요새 말 그게 다 이번 주입니다. 자 그게 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아니 우리 컴백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래. 다 지금 피곤해서 그래. 다 나는데 우리 얘들아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자 이렇게 의견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으니 그럼 하나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공용 공간에서의 개인 물품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전 모든 거 찬성이에요. 옷? 이런 것까지 상관없고요. 이어폰은 좀 그렇고 이런 분의 모멘트 가잖아요. 더러운 것 같아요. 저는 저것도 싫어요. 저는 저것도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아요? 응. 응, 막 둘이 같이 너나 입잖아. 아 그건 야, 너나 입으려고 너나 입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투어 나갔는데 내가 뭐라도 너무 부족하게 안 챙겨왔다. 맞아요. 그런 사람 아니면 이제 하얀 바지를 입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 하얀 속옷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TMI인가?
그냥 아무튼 그런. 네, 뭐 그럴 때. 때. 아니, 샤워 타월 공유하는 거 안 좋아하시지 않아요? 아, 저는 그런 거는 싫어요. 아니 저는 애초에 그러니까. 뭔가 공유하는 거 싫어요. 근데 공유하는 거에서 그렇게 거부함이 없잖아. 아니 뭐 내키진 않지만 뭐 달라면 주죠. 신기한 성격이네. 어떻게 딱 와서 빌려달라는데 아예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못하죠 이렇게. 그럼 완들 이제 빌려주는 행위 말고 자주 훔쳐 입는 행위라는 사람들이 있나요? 둘이 그렇게 막 싸우는데 계속. 그거 좀 옛날 얘기고요. 아니 얼마 전에도 인탁 씨 우리 안무 연습하는데 아 티셔츠 맞아요. 맞아요. 티셔츠 했는데 기호 씨 갑자기 너희 혹시 내 거 훔치는 거야? 아 맞아요. 아 근데 누가 봐도 제 티 근데 그런 기본 티는 살짝 그 겹칠 수밖에 없긴 해요, 사실. 아니 왜냐면 이 기호 씨가 제 옷을 손목으로 하셨어요. 아니 그냥 검은색 기본 티인데 뭘 손목으로 제가 항상 즐겨 입는 티를 손민수 하셔서 여러분 자주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거 나오면 올릴 테니까 그 무슨 티셔츠 정기 산치고 오늘 보낼게요. 그냥 검은색 티예요. 무땡사 티였어요. 아니요. 확실해요. 저는 확실해요. 야, 그럼 뭐 이 사람 스타일이 정말 별로여서 저도 안 입는다 하시는 것도 있나요? 지웅 태호요. 아니 뭐 태호는 솔직히 입을만한데 근데 뭔가 없는 옷들은 아니라서 뭐 그냥 뭐 트레이닝복 데님 자켓 굳이? 그러면 반대로 지웅 씨는요? 제 죽음이 아니에요. 나도 네 옷 저도 안 입어. 아니 뭐 저는 기호 옷 주면 받을래. 아니 그러니까 준다고 하진 않았어요. 비싸잖아. 준다고 하진 않았고 제가 중고 어플로 인해서 다시 아니 근데 네. 싸운 멤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웅 씨 뭐예요? 저요? 예. 뭐 기억나? 예. 기억났어요? 아,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 제가 얘기해 얘기해 제가 알려줘. 지웅 형이 되게 제가 지웅 형이 위층 쓰고 제가 밑에 층에 썼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좀 침대에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쉬는 편인데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지웅 형이 이러면서 막 내려와요. 내려와서 인터넷 좀 씻고 누우면 안 되니?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랬어? 반찬 너 그랬어? 야 미안해. 내가 뭐 냄새가 난다거나 근데 그때 물어봤어. 냄새가 나. 냄새가 났을 수도 있겠다. 아니야. 아! 냄새 안 났어. 냄새가 안 났어. 그냥 뭔가 신명이 너무 쓰였어. 그때. 네, 맞아요. 나는 그때는 그랬던 거지. 아. 순간 예민해져서. 다 당해 본 적 있어? 아니? 나한테는? 나한테 한 적 있나? 전담 마크. 어, 전담 마크. 네, 전담 마크. 아니, 그만! 박수 한 번. 네, 오늘 피아노머니 멤버분들과 공용 공간에서의 공유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기숙사 생활이나 숙소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피어나머니 숙소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네요. 숙소와 관련된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고 해 저희 기자가 심층 취재에 나섰는데요. 과연 어떤 제보가 들어온 것인지 최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지웅 기자입니다. 집에 있던 내 물건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그 사라진 물건이 엄청난 곳에서 발견된다면 믿겨지시겠습니까? 지난달 뭐야? 제가 익명으로 제보받은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P1 하모니의 숙소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가 직접 현장 취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인기 아이돌 그룹 피원하모니의 소속사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기 위해 제보자를 어렵게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 자세히 이렇게 사건의 발단은 제가 아끼던 정말 아끼던 호크룩스 분신이라고 불리던 비니가 사라진 후부터 일어났는데요. 어머. 이 비니가 팬분들도 이 비니를 쓰는 걸 정말 좋아해 주시고 저도 정말 아끼는 비니였는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 비니를 하루 종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다른 모자를 쓰고 나갔습니다. 오 마이 갓. 범인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오 마이 갓. 야 이거 완전 어? 어머! 어머 저 드러났네. 어머! 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야?
왜 다 내 옷? 저 왜 저 사진을? 취재 중 피해자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최초 목격자에게 당시 매진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주소를 주소에 반찬을 주소 오셨는데 갑자기 뿡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저도 냉장고를 봤는데 갑자기 중소의 모자가 딱 있는 거예요. 평소에 중소비가 좋아하는 모자고 자주 쓰는 비니어가지고 저는 한 번에 중소비 건지 알게 되었죠. 뭐야? 누가 거기다 넣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긴 했지만 소리가 왜 저러시죠? 거기다 왜 넣었는지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심장이 둥둥 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놀란 이 충격적인 사건. 아이돌 24의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단독으로 범인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범인 누구지? 정말 발염치한 놈이군. 범인은 누구인지? 아이돌 24에서 나왔습니다. 태우씨가 비니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는데 맞나요? 왜 훔치셨죠? 비니를 왜 냉장고에 숨기셨나요? 왜 비니를 훔치셨죠? 대답해주세요. 태우씨! 도대체 왜 비닐 훔치... 옥상으로 따라와. 냉장고와 최태양 그리고 비니 무슨 유착 관계지? 좋다. 왜 이렇게 좋아요?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네. 이 피해자의 끈질긴 압박심 끝에 동생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비닐을 숨겼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고요. 해당 사건은 인근 경찰서에 인계되어 정식 수사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현장 리포팅 최지웅 씨였습니다. 범인 잡혔군요. 네, 꼭 범인에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며 오늘 현장 리포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주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기호 캐스터. 하이, 오늘의 캐스터 기호입니다. 네, 기호 캐스터. 오늘은 한복을 입고 왔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요? 그 이유는 바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노래 잘 몰라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예스, 바로 2월 10일이 설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때깔 좋은 한복과 함께 명절 주의사항을 준비해봤습니다. 에이, 즐거운 설 명절의 주의사항이라뇨? 모두의 해피한 설날을 위해 모두의 해피한 설날... 죄송해요. 잘하고 있어요, 기호캐스터. 오케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오케이. 명절에 피해야 할 잔소리를 메뉴판으로 가져왔습니다. 앵커님,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가 무엇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공부는 잘하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부 잘하니. 가격은 10만 원이며 살 좀 빼야겠다는 so expensive 25만 원입니다. 3종 세트를 와우. 선택하실 경우 스트레스 해소 비용이 추가되어 100만 원에 잔소리 3번 가능하십니다. 모든 잔소리는 only cash. 현금은 only 가능하니 cash. 참고 오케이. 부탁드리고요. 네, 근데 잔소리 메뉴판에 야 나와는 왜 없어요? 아니, 지웅이 잔소리 넣어야 제가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나와. 나와. 오케이, 그럼 모두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캐스터 기호였습니다. 네, 아이돌 전문 심층 보도 채널 썬데이 리포트 아이돌 24.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인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